이 영상은 9개월째 존버 중이신 MD2.5님과 더 만들어 달라고 하신 김정민님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3군사관학교 중 가장 오래된 사관학교입니다. 1946년 개교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수립보다 빠른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해는 1948년입니다. 6군3사관학교는 입학하면 3학년입니다. 그 이유는 편입형 사관학교이기 때문인데 보통 일반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다가 군인의 뜻이 있는 사람이 지원해서 들어갑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4년제인 육사와 달리 2년 내에 모든 교육을 끝내야 하므로 훨씬 일정이 빡빡한 편이기에 생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1973년까지는 농업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어르신은 농업대학으로 알고 있다고.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한거의 의미로 자진폐교한 이력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홍익은 홍익인간의 그 홍익이 맞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도 홍익인간인데 이 뜻은 인류 전체의 공동 번역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카이스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밀어주던 학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군 면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미국 등으로 유학을 떠났고 귀국자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병역 면제는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전문 연구 요원이라 부릅니다. 원래 상명대학교는 상명여자사범대학이라는 여대였습니다. 그러다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명대학교의 교명은 설립자 배상명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배상명 하면 무언가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입니다. 번외로 배상명 씨는 일제의 전쟁을 미화하고 징병, 학도병 참전을 독려한 친일파였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인 한용우 선생이 1위의 졸업생이지만 초대총장이 친일파입니다. 초대총장은 권상로였고 일본의 정책을 찬양하는 친일문건을 다수 작성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최초의 민립대학교입니다. 민립대학이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힘을 모아서 설립한 대학이란 뜻입니다. 평균 등록금은 681만원으로 민중이 다닐만한 등록금은 아닙니다. 광운대학교는 설립자 조광운 박사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2013년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변경하면서 본의 아니게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서울대는 설대, 연세대는 연대, 광운대는 광대 라는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줄여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주로 체육특기생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많은 메달리스트들이 한체대 출신입니다. 다만 불법 생체 실험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약 10년 이상 실험을 지속했으며 주로 성적을 믿기로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성신여대는 이숙종이 여성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한 학교입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숙종은 친일파였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전쟁 비용이 보태라고 금비녀 등을 헌납하자는 애국금차의 발기인이었습니다. 신여대 곳곳에는 총 5개의 이숙종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